안녕하세요. 똑까꿍. 오늘은 지금 모기가 되게 많은데 금화규 씨를 지금 채취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얘가 벌어져서 이제 지금 따지 않으면 씨앗이 밖으로 흘러나오니까. 근데 이거는 금화규 씨는 그냥 이걸 따려고 하면 잘 안 따지거든요.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. 그래서 가위로 따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니면서 따야 되니까. 그리고 이걸 안 따면 얘가 너무 까끌거려서 다른 작업하는데 좀 몸이 따가워지니까. 자, 이렇게 목질화가 완성된 금화규 씨앗을 따보겠습니다. 이걸 따서 한 번 더 말릴 거예요. 네, 말려가지고 놔둬야.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엄마 아빠 농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자루에다가 자루를 허리에다 메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이 안에 딸 때마다 쏙쏙 여기 잘 안 보이네? 네, 여기다가 놓고 있습니다. 금화규 씨를. 자, 그래서 모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. 모기가 엄청 많고 이렇게 금화규 씨를 따서 모기 소리 들리나요? 모기 소리? 아, 모기가 이게 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야 돼요. 이렇게 털이 엄청 따가우니까 이게 따지 않으면 얘가 쏟아지니까. 금화규 씨 저번에 보여드렸죠? 이렇게 이렇게. 지금 꽃을 많이 못 따기도 했고 안 따기도 해서 금화규 씨가 좀 여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씩은 못 드려도 금화규 씨앗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따서 이 꽃줄이 하나에 한 100개 정도에 못 들어있어도 한 50개 정도 들어있으니까 뭐 만약에 시골에서 내가 울타리에 심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꽃줄이 하나면 충분하죠. 그래서 뭐 꽃줄이 하나씩은. 근데 이제 이게 나눔하려면 이게 배송비가 문제. 배송비가 더 들어요. 이렇게 오늘은 따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. 이제 일 좀 할게요. 카메라 내려놓고. 아직도 많다. 언제 다 따냐? 이런 걸 따야 되고요. 이런 건 아직 덜 헹굴었으니까 따면 안 돼요. 씨앗 채취할 때는 이렇게 가위로 써야 해야 됩니다.